화성시에서는 매년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안정,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자 차액 보전 예산액을 높이고 지원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 협약식 진행을 맡은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금리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은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화성에 있는 시중은행은 다 되신 건가? 경제가 어려울 때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마 숫자도 가장 많을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그 숫자가 기업보다 많죠. 예, 기업보다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거는 엄청 세게 다가올 거예요. 소상공인들 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도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언제든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빨리 회복하고 조금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은행계에서 같이 또 발벗고 나서 주시니까 더 빨리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기운을 내고 회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은 단순히 이자 2%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나서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보전 지원 사업의 주요 협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 협약서 서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협약서 서명은 각자 자리에 놓인 협약서에 먼저 서명을 하신 후 그런 거 없죠, 언제? 이제 기념촬영, 예, 기념촬영하는 거죠. 네네. 우리 소상공인 협의회장님 위해서 이렇게 협약식까지 하고 저희 은행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